안녕하세요. 텐비거의 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더운 날에 냉이피를 먹고 거의 시신 직전인 감나무입니다. 그 옆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모릅니다.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게 뭔가가 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체리일까요? 제가 뭔가를 심어놨는데, 다람쥐처럼 어디다 뭔가를 묻어놓고 잊어버립니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모르죠. 나오면 그게 뭐다 나중에 하는데, 이거는 예, 역시 모릅니다. 여러분, 뭐 같이 생겼습니까? 아무튼 새로운 게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파프리카, 감나무 옆에 있었던 파프리카를 여기다가 세 개를 옮겨 심었습니다. 세 개를 옮겨 심었는데 최종 하나만 잘 키우는 게 목표고요. 여기도 한 6, 7개 있는데 최종 하나만 잘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올리브. 올리브가 아주 조그맣게 뭔가 꽃이 피고 나서 뭔가 조그만 게 끄트머리에 막 뭔가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게 지금 올리브가 나중에 생기는 그런 걸 겁니다. 그다음에 저 뒤에 가면 한 5mm 정도 되는 올리브가 열매가 하나 열렸습니다. 올리브입니다. 예, 그런 상태이고요. 네, 그 정도 상태입니다. 열매 여기 엊그저께도 제가 찍어드렸는데 마입니다. 마 마의 씨앗입니다. 예, 마는 여기 화분에 아래쪽 화분에 우리 그 무뿌리처럼 생기진 않았고 뭐라고 생겼 더덕. 그래서 더덕이나 뭐 이렇게 생긴 거죠. 더덕처럼 생긴 뿌리가 생길 거고요. 씨는 어디서 생기나 했더니 이렇게 식물의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위에서 상부에서 콩보다는 크고요. 1cm 정도 직경이 한 1cm 정도 되는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별거 없어요. 아, 있네요. 별거 있습니다. 별거. 요쪽에 오면 제가 엄청 좁은데 여기 위치가 엄청 좁은데 요거 조금 많이 심어놨는데 별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별거 하나. 네, 별거입니다. 별거. 이게 뭐냐? 망고입니다. 망고. 개망고. 노란 망고. 지금 원래 하나분에 2개 있었는데 예, 또 예찰이 싸움 할까봐 옮겨 심을 때 나중에 힘들까봐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뿌리가 하나 땅속으로 들어갔고 순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위쪽으로 안 올라와 있고요. 요쪽에 또 하나 있는데 얘는 예, 순이 올라왔죠. 잎사귀가 조그맣게 아주 작게 예, 순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뿌리는 밑으로 예쁘게 내렸고요. 근데 요거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뿌리가 순이 어떤 건지 뿌리가 어떤 건지 약간 헷갈립니다. 아무튼 망고 2개를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포런 되는 아보카도입니다. 제가 아보카도가 3개 있는데 망고는 이 환경에서 다 예, 제대로 못 크고 있고 아보카도는 성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접을 붙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옆이죠. 오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부러 환경을 아주 덥게 해서 덥게는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히터가 있어서 우리 그 마사지 암 마사지 아무튼 그 목에다 대고 뭐 이렇게 배 아플 때뭐
얘는 히터기 팜 뭐라고 그러죠? 나 그거 잘 모르겠네. 안마기인가 마사지인가 그 히터기를 저 밑에서 불이 그러니까 따뜻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온도가 여기가 지금 35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요 아래가 물이 어제 저 하루 전에 줬는데 물이 다 화분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습기를 막 발산을 하죠. 그래서 습도가 막80% 됩니다, 여기가. 아, 열대 우림입니다, 열대 우림. 이 열대 우림이면 안 되는데, 원래 애한테는 제일 좋은 환경이 열대 우림이 아니라, 사막 기후가 돼야 되는데, 우림이 돼 있습니다. 우림이 되면 애들이 좀안 좋겠죠. 아무튼,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갈라지는 잎을 하나 발견했는데 또 하나 있더라고요. 몇개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찾아다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쪽 또 다른 아래쪽. 그다음에 여기는 채습기는. 그다음에 이게 바람이 좀 강하게 여름이라 습도가 너무 많아서 선풍기로 이렇게. 거의 24시간 동안 얘는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월 될까, 8월 내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열심히,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걸로. 그 다음에 선선해주는 9월 달에는 조금 멈추고,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죠? 여기는 죽어버린, 여기는,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별로 안 자란, 여기는 그나마 조금 더 자란. 여기는 한 4개 심었는데 2개는 죽고 2개도 남고 여기도 2개 남고 요 뒤에는 4개 심었는데 그대로 아직 살아있고 뭐 요런 상황들이 여기는 까만 화분에는 4개씩 심어져 있고요. 페트병 자른 거에는 1페트 1야자나무 야자풀 아무튼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는 죽어서 갑자기 죽어서 비나분이 생겨서 여기다가 마를 심은 거죠. 여기다 마를 심어도 요쪽이 잘안 보이는데 요 사이사이에 마가 다섯 개나 있고요. 열심히 키우고 아주 복잡하고 환경은 아주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주일 전에 심어놨던 애플망고입니다. 원래는 이쪽 한 군데 모아져서 심어져 있던 거를 이쪽으로 다시 이식을 했습니다. 처음에 심었던 거 이게 2주 된 건데요. 2주 된 거는 약 13cm가 아니라 15cm, 한 20cm 되겠네요. 20cm 정도 자랐고요. 두 번째 이쪽으로 이식한 게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약 10cm 자랐습니다. 애플망고는 자라면서 시방이 저렇게 파래집니다. 노출된 부분이 시방이 파랗게 오래 유지되면 건강하게 계속 자라는 것 같고요. 이쪽도 약 절반 정도 파래졌는데 씨 자체가 약간 썩으려고 하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 약간 얘는 좀 불안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고요. 시방이 오래 가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보카도를 하나 심었는데 아보카도가 제가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방이 이게 2년째인데 이렇게 아직도 파랗게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시방이 오래 붙어 있으면 유전 쪽으로나 영양 쪽으로나 뭐가 많이 전달될 것 같지요. 시방이 중간에 빨리 없어지는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애플망고였습니다. 이 애플망고가
시방이 빨리 없어졌었는데, 결과란 요거로 비실비실합니다.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는데, 가지가 두 개 있는데 한 가지는 완전히 말라 죽었고 다른 한 가지는 절반 정도 파랑기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죽진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이쪽 망고가 좀 크게 제대로 자라서 저의 제가 해보고 싶은 게 꼭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여기 자라고 있는 게 이게 아보카도인데 아보카도하고 얘들 잘 길러서 이종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아보카도하고 F망고하고 접을 붙여보는 게 접목을 붙여보는 게 제 작은 목표입니다. 가능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고요.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얘가 잘 자란다는 조건하에 아보카도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저희가 세 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자라고 있는 놈 하나가 이렇게 자라고 한 80cm 정도 자랐네요.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피망인데 피망이 지금 하나보다 너무 많아서 두 개씩 세 개씩 같이 있는데 이거를 몇 개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게 튼튼하게 자라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기준은 없습니다. 약간 더 튼실해 보이는 걸 남겨서 이렇게 일단 세 개를 키워서 어느 정도 좀 자라면 이 중에서 또 하나만 남겨 하나나 두 개만 남겨보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요 놈은 무슨 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나온 건데 제가 먹고 버린 건데도 어떤 신지 잘 모르고 있고요. 아무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 이게 원래 이게 다 큰 건가? 여기 새순이 이쪽에 새순 보면은 더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미니멀하게 이렇게 자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얘는 가지가 막 쭉쭉 자라는 그런 류의 올리브인데 얘는 좀 별로 안 자라면서 이렇게 열매가 벌써 이렇게 열렸고 좀 특이하게 자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하늘마도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면 씨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보카도를 보시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